처음 안 하는구나. 소리만. 오키님 왔어. 은별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은 사람들은 다 은별님 따까리라는 거. 개소리야! 개소리야! 아니에요? 절대 아니에요. 이상,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은 사장님한테 인사한 한 사람이니까 걸으시면 됩니다. 진짜 진짜. 차를 타고 트파 쪽으로 갔을 때 레바님하고 마주쳤어요. 그러니까 레바님 차에 과로사님이 있었어요. 마주쳐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. 이제 네 명이서 같이 들어갔고 그때 찍은 사진이 그때 이거를 찍고 나서 나중에 레바님이 저기서 빡쳐하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. 저걸 찍고 나서 레바님이 자랑까지 했대요. 나는 빡쳐했지롱 하고 자랑까지 하셨었대요. 근데 레바님하고 작가님하고 있으니까 어우 다르더라. 그게 기다려가지고요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이름표를 다 찾아줘요. 티치 이름이 어떻게 되냐 이러면은 제가 김은별 컴퍼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명하고 닉네임하고 검색해서 찾아보신 다음에 이제 이름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. 들어가서 저는 이제 저 김은별 컴퍼니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레바님하고 작가님 들어가니까 관계자분들이 레바님 바나나님 이러면서 바로 찾아주더라고요. 그러고 들어갔는데 와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. 진짜 많았어. 니베아 클림을 원호구한테 전화해서 특파 다녀온 거 눈치 없이 자랑하면 10,000원. 누구세요? 원호야. 아? 너 좋아하는 스트리머 있어? 나 있지. 누구? 애물진님이랑 다수아님이랑 형환형이랑 동숙한님. 아 그래? 나 어제 트위치 파티 가서 땀다수아님이랑도 얘기 나누고 사진 찍고 한동수님이랑도 얘기 나누고 사진 찍었다? 집이야? 어 비밀번호 같은 거 안 바꿨지? 야 쩔더라. 트위치 파티 진짜 개재밌더라. 찍고 싶냐? 미션이야? 뭐 시비 걸기 뭐 이런 거야? 아니 미션이었어. 쓰레기. 알수 없지. 사람 새끼면 난 널 믿는다. 네 의지가 아니었다고 믿어. 미안해. 아니야 뭘 미안해. 알았어 들었다. 만원 감사합니다. 한 번 더 전화해서 자랑하면 10,000원 받고 10,000원 더. 원호야, 어제 페이커님도 오셨다? 너 혜정이님 이쁘다고 했잖아. 나 어제 혜정이님이랑 또 인사하고 같이 방송하고 같이 술도 마셨어. 어제 그리고 가로사님이랑도 인사하고 너 윤루트님 알아? 알지! 윤루트님이랑 친해졌어. 윤루트님이랑 번호 교환도 했다. 그건 뭐 진짜로? 은별아 난 너가 자랑스럽다. 별아. 어? 성공해라. 김블루님 알아? 알지. 김블루님이랑도 인사했다. 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. 어제 투파 쩔더라. 게임 걸고 나서 재활용님이랑도 인사했다? 1분이면 노래식 갈 것 같아. 10,000원 더 줘 빨리. 20,000원이라. 뭐? 김은별 변사체로 발견 각인가요? 우리 집 원래 지금 피자 시켜 먹을래? 아니야 괜찮은 거야. 그럼 콜라보도 드시니까. 아니야 미안해. 아니야 아니, 장난이야. 아 알았어. 20,000원 감사합니다. 한 번 더. 미안한 김에 영상 편지라도 해보실. 원호야 미안해. 근데 못 받쳐도 집에 가서 젠타 언니와 봉순이를 만났습니다. 진짜 우리 셋이 만나자마자 소리 질렀어. 야 이러고 나 진짜.
진짜 울 뻔했단 말이에요.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. 마지막한테는 별 생각이 없구나. 그리고 이제 짬차수원님이에요. 실물 예쁘냐고. 야 너네 짬차수원님 실제로 안 뵀으면 말을 하지 마라. 너무 예쁘셔. 엄청 예쁘셔요. 진짜 엄청 요조숙녀세요. 짬차수원님하고는 이제 작가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인사를 했어요. 인사를 하고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을 고치러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아 이러고 막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너무 친절하신 게 아 저는 은별이라고 이제 언나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러면서 막 혼자 와주시면서 제가 진짜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해서 정말 너무 죄송하다 막 이러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. 나는 진짜 기억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서로 이제 화장을 고쳐야 되잖아요. 서로 같은 거울을 보면서 머쓱하게 화장 고치니까 갑자기 뻘쭘한 거야. 방금까지 얘기해서 나 화장품 들고 그럼 좀 이따 또 봬요 아 네 이러고 나 시발 변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짬차수원님 같은 경우는요 와 나는 진짜 너무 놀랬던 게 엄청 샤프하세요. 진짜 잘 못 알아봤어요. 그리고 아, 너무 가서 인사하고 싶고 사진 찍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님이 인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제가 가서 인사시켜준다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작가님 저 한동수님이랑 인사해보고 싶은데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작가님이 계속 싸해지면서 그분은 나도 못 건드려 이러는 거예요. 친분이 없대요. 아예 친분이 없다고. 그건 너가 알아서 사진 찍자고 막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? 그랬는데 친분이 갑자기 옆에 계신 거 아니야?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. 옆 테이블에 그렇게 앉아 계셨던 거예요. 야 사진 찍자고 해서 이러고 갔는데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.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공방 카메라에 잡혀 계셨었어요. 그래서 나 뒤에서 핸드폰 거꾸로 하고 이러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공방 카메라 치워지길 제가 저기요 선수님 이러고 오는데 네 이러면서 제가 저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? 이러니까 나는 너무 진짜 감동받았던 게 저를 아예 모르시잖아요. 모르시는데 막 방송 이름이 어떻게 되냐 막 이러고 다 여쭤봐 주시는 거예요. 사진 찍고 나서 아 제가 롤방송 진짜 자주 봤다고 클립도 진짜 자주 봤어요.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웃으시면서 보통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아도 될 텐데 막 아 롤 하세요? 막 이러면서 막 여쭤봐 주시는 거예요.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악수 한 번만 해도 될까요? 이렇게 아 그럼요. 그래서 악수 주시고 막 감사합니다 이러시는데 엄청 친절하신 거예요. 진짜 엄청 친절하세요. 엄청 친절하고 젠틀하셨어.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. 아 너무 개쩔었었어. 저거 막 이러고 자리 돌아가서 작가님이 인사했나 보구나. 네. 이제 결혼식 때 한번 라라 언니가 인사시켜줘가지고 인사를 나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루미님이랑 쫀득님이랑 같이 있었어. 루미님한테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. 루미님 우리 그때 결혼식 때 뵙고 또 뵙네요.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날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러고 이제 제가 쫀득님이랑은 언제 결혼하세요? 이래가지고 네? 친구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? 이래서 나 악성 우결충 못 냈었어. 그리고 이제 쫀득 오빠는 별로 없었던 게 쫀득 오빠가 이제 오기 전에 작가님이랑 합방을 했었는데 은별아 넌 닥치고 사과나 먹어 이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나서 쫀득 오빠가 이제 이러고 제가 이러고 이게 다였어요. 아 맞아 케이님! 케이님하고 이제 같은 테이블에 있었어요. 봉순이랑 작가님이랑 나랑 까뚜루비 있었나? 우리 새초롬님이랑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봉순이가 좀 피해 있었어요. 내가 봉순이한테 나 케이님이랑 사진 좀 찍자고 말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정말 봉순이가 취해가지고 갑자기 알았어 언제나 기다려봐 이러더니 내가 케이님한테 코가 너무 커서 사진 좀 찍고 싶대요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 저 안 그랬어 이러고 케이님 이러고 날 코코라고 불러줄래요? 근데 이제 특파가 근데 블루님이 오셨더라고요. 블루님! 이러고 아 은별님! 이러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. 누군지 처음에 몰랐거든요. 이렇게 대충 봤어요. 이렇게 다 대충 훑어보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. 블루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이 날 툭툭 치더니 야! 이러면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. 딱 봤는데 윤루트님이셨어. That fucking nobody is John Wick. 어? 어! 이러고 한 0.5초 지나서 머릿속 윤루트님이다 이게 딱 알아가지고 그 상태로 진짜 안 됐어. 이제
내가 말도 못하고 어벙벙거려가지고 따로 이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. 지나갔는데 명찰 표 같은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어깨에 붙이셨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그게 제 손에 붙은 거예요. 하는데 근데 은별이 주먹에 유루트로 명찰이 주먹에 여기 유루트 명찰 이렇게 붙어 이렇게 붙어 있어. 아, 도표가 아니야, 도표가 아니야. 붙이고 가셨어. 그게 제 손에 붙은 거예요. 떨어지면서 내 몸에 붙어.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 같겠지만요. 그게 떨어지면서 내 몸에 붙었다니까.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면서 그게 밀려서 내 몸에 붙었어. 아, 미영님 어서 오세요. 붙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단에서 루트님이랑 블루님을 또 뵀단 말이에요. 마주쳐가지고 제가 막 아따 루트님 이거요 이러면서 보여주니까 갑자기 왜 훔쳐갔어요 이러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제가 옆에서 원하나가 언니가 나한테 얘기해놨어 너가 훔쳐갔다고 이러면서 아 맞아 맞아 레바님 썰을 또 해줄게요. 레바님 썰을 좀 풀게 만약에 내가 술을 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. 앞에 레바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레바님한테 마실래요? 이랬단 말이에요. 레바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먹던 거 아니에요? 네. 야 얘가 먹던 거 나한테 줄라 그래. 아니 한번 맛보라고요. 아 그럼 새 걸 갖다 주던 거예요. 그래서 됐어요 라고. 아까 그 피자 썰 있잖아요. 예, 나 방송 중인데 그거 하나만 썰 좀 풀어주라. 레바 피자 썰. 그 중간에서 뻥뻥하게 서 있는 거예요. 서 있길래 내가 뭐 하세요? 이러니까 피자 어디서 받아요? 다들 피자 먹고 있는데 이러길래 그 피자 이제 안 나와요. 그러니까, 아 이러길래 레바님 피자 왜 못 먹은지 알아요? 왜요? 그 님이 망청해서 못 먹은 거예요. 이러니까. 미치면서 가! 가! 뚜루비는 말할 게 없어요. 왜냐면 씨발 까뚜룹 투패해서 나 존나 괴롭혔거든요. 뚜루비가 저 투패해서 보자마자 한 말을 뭔 줄 알아요? 너 파트너야? 어 어? 형 이 새끼 파트너야? 어 새끼 언제 나왔냐? 이러는데 씨발 맞춰가지고 씨발 그리고 그 뒤에 나 혼자 셀카 찍는데 무언별아 왜? 광대 터지겠다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짠!